종로가 기독교회관 그 작은 강당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어느덧 9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를 목사로 따라주신 분들에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목표를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이다. 20세기 예언자로 칭송받는 마르틴 부보의 말입니다. 새신자 간담회 서두에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도 또한 상대방을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또 하나, 참 지도자는 추종자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더 많은 리더, 지도자들을 만들 뿐이라. 톰 피터스의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분, 출신, 능력, 조건을 불문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 재물, 그 의존증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 교회인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발 사임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주십시오입니다. 제가 사임을 하면은 우리 교회는 흔들리고 없어진다, 뭐 그런 뜻이겠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제 영향력이 단 몇 퍼센트라도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이고 세상에서 없어져도 되는 교회입니다. 단 몇 퍼센트라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열두 사도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개척하고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또한 디모데가 담임 목사에다가 사도 요한과 어머니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던 그런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 중요한 두 교회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게 되면서부터 그 교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도 없고 실패한 교회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실상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있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음부터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신이 떠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육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계실 수 있고 둘째, 반드시 내 중심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하고 셋째, 그래야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죽어야 교인이 살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땡땡 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지 교인이 살고, 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짊어짐은이라는 뜻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살고 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힘자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군림하거나 뭐 목에 힘을 주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피이자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그동안 9년 동안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 대를 이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참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명심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만에 하나라도 제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가 큰일 난다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지우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지우셔야 합니다. 또 신목사가 없으면 나 이 교회 안 나와 그런 거지 발바닥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은 O교회, M교회로 가십시오. 진짜로요. 가십시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저 흠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만 얘기했을 뿐이지 그 얘기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올바로 제대로 반응하라고 강조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단지 저의 설교를 듣기만 했다면 그동안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교회 마당만 밟았을 뿐입니다. 헛신앙 생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교회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시들기 시작하고 폐망하는 그 시작은 언제냐 그러면은 꼭 설립자나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주인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때부터 그 교회는 이제 없어져도 돼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9년쯤 되니까 자기가 창립 멤버라고 목에 힘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경악합니다. 빨리 문 닫아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뭐 좋은 일 다 그 모든 것들이 결합하여서 저에 대한 의존증은 단 1%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그저 저 신목사 봐줄만 하다, 따를만 하다면 충분합니다. 아셨습니까? 대답이 왜 시원찮아요? 아니, 저 양반 봐줄만 하다, 따를만 하다 정도면은 저한테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예. 그리고 어떤 재물도 사람도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윌리엄스 칼리지 리더십 교수인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가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 그는 상호 교환적 리더십과 상호 변화적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리더는 왜 특정 그룹의 추종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며 왜 추종자들은 그 특정 리더와 함께 있는 것인가? 어려운 질문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고 나는 왜 담임 목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맨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호 교환적 관계에서는 상호 교환적 관계에 있으면 함께 있음으로 얻어지는 이익 때문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혼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저 여자들은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면서 사랑도 없이 부부가 대충 살아갑니다. 또 그리고 이혼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나 그런 것들이 흠집이 되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그걸 뭐라 쇼윈도우 부부라 그러죠. 직원들은 사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월급을 주니까 회사에 다니고 사장은 직원들이 별로 달갑지 않지만 그들이 수입을 올려주니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과 기업과 단체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변화나 성숙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고 또 마당 열심히 밟는 만큼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불만만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교회를 버리고 여기에 모였습니까? 바로 상호 교환적 관계가 이제 지겹고 거기에 지쳐서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바뀌셔야죠. 바꿔야죠. 어떻게? 상호 변화적 관계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바꾸셔야 합니다.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의 인격 깊숙한 곳에 자극과 감동과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리더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저와 함께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모색하고 그래서 미래발전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잠재된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기쁨을 느끼고 서로의 인격이 새롭게 되고 공동 목표를 추구 달성하는 희열을 느끼고 리더와 추종자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합니다. 흠이 많고 결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보완해 나갑니다. 그런데 상호 교환적 관계에서는
흠이나 잘못 뻔히 알면서도 저 사람이 무너지면은 내가 무너지니까 옹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호 변화적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호 변화적 관계에서는 깊은 사랑과 신뢰, 비전과 감동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생명의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상호 변화적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저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최고의 말, 9년 동안 우리 교회에는 라인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한테 줄수기 경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라인이 없다는 말을 맞다. 그분한테, 옥 선생님한테 감사드렸습니다. 맞다. 제 앞에 줄 서봤자 핀잔만 듣습니다. 괜히 알증거리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남편과 제가 죽으면 타격이 무엇이 큽니까? 남편요. 그러면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최고의 빛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배우자에게 환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의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심신이 건강한 목회자 자신이고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심신이 건강한 부모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리 몽둥이 분질러주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예? 그래 운영위원회에서 그거 보냈잖아요. 저기 병원비. 다른 목사 같으면 낼름 먹었죠. 저는 거기다 보태서 반납했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병원 치료비를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베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 줄 것이든지 인내합니다. 자기 주장과 책략을 버리고 권모술수를 버리고 정직해집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펙으로 자기를 갖다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을 한자로 하면 뭡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서는 오직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예수님 하나님께 있고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첩이 아닌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란 좋은 스승을 만나 그와 더불어 천천히 걷는 것이다. 멋진 말이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아이고 지가 좋은 스승이 아니요. 저는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저 따라와봤자 말짱 꽝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 그분과 함께
천천히 걷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예, 그렇게 할 때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2008년 8월 어느 날 새벽인데, 예, 누굴까? 워싱턴 DC 변두리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외롭게 사는 55세의 독신녀 패기에게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화를 걸 사람은 없습니다. 패기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의 내용은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오토함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잠이 확 깼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사는 이종 사촌이 건 전화였습니다. 패기는 아프리카 가나, 흑인이죠. 가나에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 후 30년 동안 미국 가나 대사관에 말단 직원으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나가서 딴 집에 가서 애 둘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외삼촌이었던 선왕 아무아 아페니 5세가 별세하자 부족 원로들은 새 왕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새 왕을 뽑는 방식은 왕 후보 25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 후에 독주를 바닥에 부은 다음 독주가 땅에 스며들면 탈락이고 독주에서 김이 피어오르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요지부덕이 있는 독주가 패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김이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도 왕 나름 오토함은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 국가로서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백성들은 가난했고 아이들은 매일 몇 시간씩 걸어서 흙탕물을 길어와야 했고 마을 원로들의 고질적인 횡포와 부정부패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조차도 없어버리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나라. 어찌되었건 명칭은 왕입니다. 나나. 그렇게 여왕이 된 패기가 휴가를 내어서 오토함으로 갔었지만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지만 패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고 그 일에 착수했습니다. 예. 뚱뚱하고 못생긴 독신녀, 가난하고 힘없고 그러나 여왕이 된 이상, 예, 여기에서 내가 여왕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토함 현실을, 예,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서 부정부패의 온상인 기존 원로들과 대체하였습니다. 부정부패가 멈추기 시작했고 자신의 월급을 쪼개어서 지하수를 팠습니다. 예. 우물 하나를 막 펌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물길러 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서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줄 후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토함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희망을 보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기의 개혁으로 바뀐 것은 오토함뿐만 아니라 패기 본인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자는 게 당연했습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오토함의 모든 백성들이 패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패기의 이야기가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예. 그러자 많은 후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생각해요. 내가 변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놈이 드디어 변화가 되었구나. 그리고 사랑과 자원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폐기의 계획은 날개를 달아 오토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토함 백성들이 외칩니다.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나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 나나가 우리들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곰을 혼다 어코드를 몰고 다니면서 1년에 한 두어 번 휴가를 내어 자신의 왕국을 방문하는 패기지만 그러나 그녀는 최고의 여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내 출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육 정도 뭐 그거 불문하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폐기와 같은 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왕들이 모여서 새로운 왕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왕이라면은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왕이라면은 도움은 받되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바보 같은 왕이나 이렇게 사람들 세력에 의존해 갖고 자기 신분을 유지하고 또한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고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계명만 명심하고 잘 해내면은 네 성분이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그거를 구문적으로 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미 십계명에 대한 강해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지도자들은 마치 지가 다 아는 양, 또한 자기가 없어지면 그 공동체가 망가지는 양 계속 강조하면서 추종자들만 모입니다. 제가 왜 그 짓을 합니까? 파괴형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자기는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 전파하는 것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과 그 복음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나가면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거부하면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하시며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나를
예수께 맡기고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만난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내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핍박이나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설사 넘어졌다고 자빠지고 거꾸러졌다고 하여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명실공히 예수님의 교회로 만드셔서 힘을 모아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풍성해지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그 영광에 이르는 빛을 주기 위하여 그 지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바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손 만대까지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사는 진정한 예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